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박길룡입니다. 이번 시간엔 제가 아이언을 스윗스팟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언은 거리가 많이 난다는 것보다는 거리가 일정하게 나야지 잘 치는 아이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. 한 개의 아이언이 거리 폭이 20m에서 30m 또는 그 이상으로 난다거나 또는 두세 개의 클럽이 같은 거리가 난다면 잘못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스윙의 중심축이 스윙을 하는 동안 제자리에서 돌지 못하고 잘못된 동작으로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.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왼발의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은 뒤로 살짝 빼시고 뒤꿈치도 지금처럼 저처럼 들어 주시고요. 이 상태로 공을 치시면 되는데 스윙이 너무 크면은 중심을 잃으니까 가슴 높이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스윙의 중심축이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이 제자리에서 돌아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컨택트는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. 지금까지 프로골퍼 박길룡이었습니다.